정말 저 그날 그날 전화 받고 충격 받아가지고 근래 몇십 년간 그런 욕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홍콩 신문에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게 He looks like a 미쉐린 심볼이라고 이제 그게 나오는데.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추계예술대학교 피아노과 연습 재직 중인 피아니스트 김성훈입니다. 네, 요즘 근황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요즘에 지금 뭐 일단 연주가 며칠 안 남아서 3월 21일에 저희 건우회 연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지금 연습 중이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가 개강을 해서 역시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아들이 이번 주부터 유치원을 등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만 43개월 된 우리 아주 이쁜 아들이 유치원 등원을 시작을 해가지고 아침에 항상 9시 반에 유치원에 내려주고. 와, 이제 벌써 아빠의 모습으로. 그러네요. 저도 뭐 아주 건장하기 때문에. 아들 자랑 좀 해주세요. 그냥. 벌써 한글을 다 띄웠다고. 제가 김용진 선생님하고 지금 알고 지낸 지가 거의 30년쯤 됐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형님을, 김용진 선생님을, 그때 형이었죠.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통화도 자주 합니다. 맞아요. 이거는 뭐 이런 말씀을 이런 데서 드려도 뭐 편집 아마 하실 것 같은데, 며칠 전에 술 취해서 전화 오셔가지고 저한테 XX야 하면서, 야, 넌 내 생일날 연락도 안 하냐면서 섭섭하다고. 정말 저 그날 전화 받고 충격 받아가지고 근래 몇십 년간 그런 욕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아무튼 그런 너무 놀랬습니다. 자, 우리 건우회 회장님으로 계신데, 예, 우리 건우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건우회 탄생 비화가 좀 있잖아요. 예예예. 예, 예. 네. 근데 제가 지금 뭐 회장직을 맡고는 있지만은 뭐 맡고 싶어서 맡은 건 아니고 형님들의 등살을 떠밀려서 됐는데. 사실 우리 성훈 씨가 후배지만 선배들한테도 너무 잘하고 후배들한테도 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가운데서 친화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회장직을 맡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회장을 맡고.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뭐 그 만들어진 건우회가 만들어진 계기가 참 사실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긴 한데, 저희가 1월 14일 날 처음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왜냐면은 1월 달에, 야, 우리 피아노 치는 남자 선후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신년회라도 한번 하자. 밥이나 먹자. 네, 뭐, 예, 그래서 이제 김용진 선생님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저기 연락을 하다 보니까 12명이나 그 자리에 모이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 건우회 첫 창단 연주가 12명의 연주자로서 구성이 됐었던 게 그 12명이 쭉 이어져 왔었습니다. 4명이 들어와서 지금은 16명의 연주자가 지금 모여있는 단체가 됐고요. 사실은 우리끼리 돈독하게 우회나 나누자, 네,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너무너무 좋은 연주자들도 있고 후배들이랑 1년에 한번 그냥 밥 먹는 게 너무 아깝고 해서 좋은 연주를 해보자. 네네. 그게 이제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우리들끼리 좋은 연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후배들한테,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좀 끼쳐보자. 네네네. 뭐 이게 이제 시작이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 좋은 연주들이 많이 있죠. 피아노 앙상블로 이렇게 지금 연주를, 정규 연주를 구성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역시 아까도 똑같은 비슷한 얘기겠지만은, 이 좋은 연주자들을 가지고 그렇게 앙상블만 하기에는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갈라 콘서트 식으로 프로그램 하나를, 큰 것들을 잡아서 한 회당 4명의 피아니스트가 무대에 서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저희가 건우회에서 앙상블 그 정규 연주회 말고도 솔로 시리즈를 따로 만들어서 지금 연주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제 또 세 분의 다른 피아니스트들과 함께 4명이서 3월 21일 예술의 전당 IBK홀에서 2시 공연입니다. 올해 또 하반기에 저희 11월 달에 기존에 해왔던 정규 연주에 16명의 피아니스트가 모두 한 자리에 서는 자리가 있을 거고요. 항상 이 연주를 김용진 선생님께서 이제 저희한테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자고 몇 년 전부터 말씀하셨는데, 그게 드디어 이번에 처음으로 열리게 돼서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저희 건우회가 연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게 12월 24일 날인데 역시 예술의 전당 IBK홀이고, 이거는 고민 중입니다. 아이디어 뱅크이신 김용진 선생님께서 물론 이제 이것저것 만드시겠지만 저는 제발 산트복만 입히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올해가 이제 세 번의 3월부터 연주, 건우회 연주가 있고요. 특히나 3월 연주는 특별히 이제 방송국. 네, KBS에서 촬영을 나옵니다. KBS 촬영도 나오고, 좀 더 많은 분들께 홍보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 네. 12월 24일 날 있는 크리스마스 연주는 SBS, 특별히 SBS에서, 네, SBS에서 이제 촬영이 나오기도 하는데, 코로나가 좀 종식이 돼서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건우회 연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행복한 연주 때 산타복 어떠십니까? 그런 연주가 된다면 혹시 루돌프로 해주시려나? 그런 연주만 된다면 나 루돌프 할게요. 산타 가능하시겠습니까? 저 살을 좀 빼면 안 될까요? 아니 진짜로 만약에 코로나가 잘 돼서, 네,
12월 24일 날 기쁜 연주가 된다. 산타복을 제작을 자체 제작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러면 네. 한번 오케이 생각해 보시는 걸로. 예, 딜. 오케이. 우리 성훈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네.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있을 때 동아 콩쿨 우승하셨고 네네네. KBS 신인음악 콩쿨 또 이제 우승하셨고 그리고 동아 콩쿨 나가셔서 군대 면제도 받으셨고 그죠? 그죠? 네. 아니 동아 콩쿨 저 이실직고 하겠습니다. 저는 군대 면제를 다른 걸로 면제를 받았습니다. 예. 대학교 1학년 때 받으셨죠? 네. 채용 검사를 통해서 면제를 받았고요. 정식으로 받으신 거죠? 그럼요. 이게 너무 창피한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면제를 받으셨는지 상상은 하시겠죠? 시력이 너무 나쁘셔가지고. 그렇죠. 감사합니다.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면제를 받고 나니까 콩쿨을 나가서 부담감이 없더라고요. 이게 부담이 없다 보니까는 콩쿨을 나가서 더 편하게 더 잘 칠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았고 거기다가 국제 콩쿨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 에피날 있었고 리즈 콩쿨 있었고 예. 차이콥스키 콩쿨 아 그건 입상은 아닙니다. 한번 예. 받았습니다. 세미 파이널까지 그것도 대단하죠. 예. 홍콩 아 예 네 있었고 예. 자 그 많은 국제 콩쿨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또 그렇죠. 뭐 적지는 않았지만은 뭐 네. 이것저것 더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쉬움이 남는 콩쿨이라고 하면? 사실 두 개의 콩쿨이 좀 아쉬운데요. 네. 리즈 콩쿨은 5등을 했었는데. 사실, 예. 5등도 너무 잘한 거잖아요. 아, 근데 제가 그 해에 조금 후회스럽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왜냐면 아무튼 그 해가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이었어요. 네. 그래서 파이널에서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을 들고 본선을 갔어요. 근데 리즈 콩쿨 역사상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으로 우승한 사람은 단 한 명 그러니까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저한테는 그게 핑계라고 핑계하면 핑계지만은, 그거를 정말 잘 쳤으면 역시 뭐 우승할 수 있었겠지만, 게다가 같은 해에 또 김선욱이라는 또 엄청난 또 선욱이 같은 아주 훌륭한 동생도 같이 있었고, 그 콩쿨이 조금 아쉬웠고요. 두 번째는 역시 뭐 차이콥스키 콩쿨이죠. 모든 게 아쉬웠어요. 그리고 정말 수준도 굉장히 높았고 연습을 조금 부족했다라는 게 아쉬웠나요? 아니면 무대에 올라가서 나의 연주가 조금 부족했다라는 게 아쉬웠나요? 연습과 연주가 부족했다고 하는 말은 결국은 제 스스로한테 제가 이제 좀 항상 하는 말이죠. 그거는 뭘 어디를 가든 뭐를 가든 지나고 나면은 아 아쉬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그리고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약간 그런 면에서도 살짝 좀 미흡하지 않았나. 특히 차이콥스키 콩쿨이라는 그 콩쿨의 성향은 이런 바하 같은 거를 30몇 분을 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제 딴에는 아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어서 들고 나갔었다가 아니 근데 우리 김성훈 씨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의 확실한 음악적인 성향이 뚜렷하고 그다음에 음악 스타일이 있어요. 저는 그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요즘에는 브람스를 많이 치고 있지만 예전에 하이든을 치는 거 보고 저는 또 굉장히 놀랐어요. 네. 가장 네. 기억에 남는 콩쿨이 있다면 아, 기억에 남는 콩쿨이요? 홍콩 국제 콩쿨을 갔을 때 그게 라운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1회 때 나가서 상을 받았었는데 물론 3등을 했고요. 근데 그때는 1회였기 때문에 좋은 참가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페더레이션에 가입되어 있는 큰 콩쿨들에 우승한 사람 40명을 초청을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올스타전 같은 거죠. 아 그러네요. 예, 심사위원장이 블라디미르 아시케나지였어요. 근데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2차인가 3차 때부터 하얀색 블라우스를 입고 연주를 시작을 했거든요. 자켓 안 입고 네. 블라우스를 입고 이제 검은색 바지를 입고 연주를 했는데 자신감이 넘쳤구나. 아 근데 너무 재밌는 게 그날 홍콩 신문에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게 He looks like a Michelin symbol이라고 이제 그게 나오는 거.